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선생님 다 메디칼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메디칼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지고 가시면,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언제든지 병원 방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이 예산안에 의하면, 삭감안이죠? 삭감안에 의하면, 아무리 아파도 1년에 병원은 10번까지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뭐 약을 10가지 이상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건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한 개, 두 개만 드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 아주 건강관리 너무 잘 하신 거고요. 그치만 이제 10개, 뭐 20개, 수술하신 분들은 한 20개 정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6가지로만 제한을 해요. 그래서 7개, 8개부터는 본인이 돈을 주고 사셔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실 때 코페이가 없으셨죠. 본인이 내는 돈이 없었어요. 메디카를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치과를 가시든 뭐 내과를 가시든 5불의 코페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방문하실 때마다 50불씩 내고, 그리고 하루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100불씩 돈을 내셔야 돼요. 이건 없던 거지만,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이런 거를 다 프리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메디칼이 있었을 경우에. 근데 이제 주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같이 이제 돈을 같이 내자. 근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메디칼 가지신 분들이 SSI를 타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은 최대 845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970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100불이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현재 845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개인이 혼자 사신 경우엔. 근데 금년에 나온 그 예전에는 15불이 더 깎일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깎인 SSI를 가지고 저 메디칼에서 의사 방문 제한하고 그 다음에 약도 제한하고 그 이상의 거는 이 깎인 SSI를 가지고 의사 다 본인이 돈을 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페이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SSI가 깎였지만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애들 보험이 있어요. 애들 보험이 이제 안과 보험을 더 이상 커버를 안 해주겠다고 나와 있고, 코페이도 역시 보험료도 더 올라가는 걸로.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 다시는 내가 어덜트 데이 헬스 케어예요. 양로보건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기금을 완전히 없앤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완전히 없어지면 여기 장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양로보건센터 관계자분들이 서명을 다 받으셔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선생님들이 많이 그 레이어프가 되셨어요. 많이 한마디로 잘렸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봉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잘린 거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입장을 갖게 되냐면, 어린이 연장자 일하는 가정에 고통을 주는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주정부에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을 메꿀 수 있는 그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금 인상안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로 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을 그대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찬성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사실 세금 인상 확장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돈을 다 메꿀 수가 없어요. 주정부 적자를 다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정부에서 세금 인상을 제리브란이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이나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안이에요.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도 인상이 되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정부에 돈이 없어서 세금 인상안이 단행이 됐고, 2010년, 2011년 저희가 올라간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판매세하고, 판매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물건을 사실 때마다 그 택스를 내요. 그게 8%였다가 9%로 올랐어요. 그래서 0.1%가 올랐고,
그리고 나서 소득세가 조금 올랐었어요. 소득세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서 짜거리를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서 0.25%가 오른 그 세금을 저희가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그 자동차 세를 내요. 거기에 포함된 금액 중에서 예전에는 0.6%였는데 1%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세금이 인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동차에서 만약에 1%를 유지하게 되면 13억불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판매세에 대해서 1센트 증가하게 되면 3억불,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도 재정 증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없는 돈에 돈이 이만큼이 구멍이 생겼을 때 요 정도의 세금 인상안을 해서 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지금 주정부의 돈이 30억 불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한 20-3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80억은 어떻게 그 돈을 메꾸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실은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자동차세, 그 다음에 판매세, 소득세는 저 일반인들이 다, 누구나 다 부담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업들은 사실은 큰 그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큰 기업,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top 2%에 드는 기업은 지금 몇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서, 세금은 뭐예요? 그 주정부가 쓰기 위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돈은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세라고 하는데 가스 컴퍼니 그런 분들도 역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소득세로 뭐 10%, 15% 세금을 내는 동안 이 사람들은 세금을 0%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그 파는 회사, 그다음에 저희가 큰 아주 top 2%에 드는 이런 큰 기업들이 세금을 냈을 때는 주정부 돈이 많이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찬성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버젯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얘기를 벌써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들이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그 편지를 영어로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메디카, SSI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로 받겠지만 온리 메디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지를 한국말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학교에서 2006년부터 저희가 가보리 모임이라는 연장자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해서 메디컬만 받으시는 분들을 한국말로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2010년부터 메디컬만 받으신 분들은 한국말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받은 분 계세요? 한국말로 메디컬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저희 민족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메디컬 편지를 한국말로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 그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한국말로 벌써 메일을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메디컬 편지를 한국말로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캘리포니아가 예산을,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가장 크게 쓰이는 그, 기금이 교육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29%, 거의 30%가, 그러니까 100만 원이, 캘리포니아가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은 30만 원이 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기금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의 8%, 그러니까 한 40% 정도의 돈이 교육기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재정 중에서.
그리고 나서